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100g을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2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황폐화가 된 키이우 교외 지역입니다. 이곳이 복구되기에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현재 키이우 북부 지역은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중장비들이 동원되어 재건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서 약탈을 한 후 곳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2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 중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하르키우에서는 이때까지 1644개의 주거용 건물이 파괴되었고 2000개 이상의 건물과 구조물이 피해를 왔다고 합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이곳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불을 끄기 위해 소방대가 긴급 투입되고 있습니다. 흑해 함대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란드의 TH-12 탱크의 이동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곧 폴란드의 대규모 탱크 공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100여 대 정도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친 우크라이나 시위대와 친 러시아 시위대 간의 충돌이 발생되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의 전군 기자가 취재 도중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응급 처치를 한 후 전투 현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 덕분에 사망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획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밝혔습니다. 벨고로드와 크림반도에 대한 테러를 러시아가 꾸민다고 합니다. 영국 산업계는 철도를 통하여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구호품 컨테이너 24개를 싣고 제공을 하였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군에게 기초 군사 훈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들이 영국 땅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내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나토 가입 발표 초읽기입니다. 러시아는 나토에 가입하면 적국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핀란드 국경선 근처에 중장비를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원 참석률도 저조하였고 기립박수도 없었죠. 그리고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던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곳을 선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없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